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강사를 청소년들 관련해서 우선은 지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재 댄스 트레이너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 체험해서 학생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댄스 트레이너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강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좀 폭을 넓히고 싶은 상황인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강사님이 이미 댄스 관련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데 지금 폭넓게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건 댄스를 아예 뺄 의향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댄스를 접목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예 빼는 건좀 어렵고 요거는 그대로 조금씩 유지를 하되 다른 분야도 좀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 게 본인이 만약에 춤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요거는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어떤 걸 하더라도 춤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전은영 강사님 춤은 너무 좋은데 좋은 건 좋은 거고 제가 일하는 강의 분야에서는 춤을 배제하고 이 분야의 다른 완전 새로운 거를 공부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 건지 사실 이건 또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해요. 강사 진로 상담 입장에서는. 강사님이 A냐 B냐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강사님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강사로서의 분야가. 근데 저 궁금한 게 5년 정도 강의 그렇게 실습 업무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댄스로 전향을 하신 케이스인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어떤 뭐 학과가 댄스 학과였어요, 원래 기존에? 아니요. 학과는 다른 학과였어요. 또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었지? 저는 원래 춤을 취미로 추는 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이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취업하고 뭐 하는데 이제 이직을 계속 했었는데 뭔가 하면서 약간 뭔가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 좀 약간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한번 하고서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고서 내가 좀 좋아하는 걸 그냥 취미로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해서 원래 좋아하던 걸 이제 한번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전문가 반에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취미로 듣기엔 좀 그랬나 봐요. 전문가 반을 한번 들어보셔라 해가지고 그걸 하다가 강사 쪽도 해보게 된 거예요.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강사마다 각자의 또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컨텐츠도 또 많거든요. 그게 또 강의의 프로그램이 될수 있고 나만의 강의가 될수 있고 만약에 강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뭔가 설명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강의라는 업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평범했던 직장이던 나의 모습이 현재는 지금 댄스 강사로서 어떤 꿈을 찾고 뭘 했다라는 그런 과정이 담긴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그런 강의?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할수 있는 강의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기에 스토리가 어느 정도 좀더 더해지면 좋겠죠.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만 들었지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충이나 이런 평범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의 내가 이런 댄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됐고 또 이런 과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적인 강의, 동기부여 강의 같은 거 있죠. 그러려면 좀 타겟이 조금 명확해져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범한 직장인의 삶에서 탈피하고 싶은 어떤 직장인을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댄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직장인으로서 그 댄스에 관련된 걸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막내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런 타겟들을 강사님이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겟을 가지고 내 인생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동기부여적인 컨텐츠도 하나의 강의 컨텐츠가 될수 있으니까. 그럼, 동기부여.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내 얘기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강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 생긴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강사님의 얘기에 좀더 기울이고 본인도 나의 얘기에 대해서 더좀 들어가 보면서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포인트들을 또 계속 잡아내면서 거기서 내가 말하고 강의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론적인 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남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자극? 그런 걸줄수 있는 이야기하는 강사? 이런 것도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긴 하네요. 강사님 얘기를 들으면. 좀 막연하긴 하지만 댄스라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내가 강의를 하고 싶고 그 분야를 좀 넓히고 싶은 거라고 다시 좀 들어가 봤을 때는 강사님의 이야기로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뭔가 CS, 법정 의무 교육 이런 것을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댄스를 하는 강사의 이야기인 거죠. 댄스를 하는 강사. 춤추는 뭐뭐뭐 하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닉네임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금 딱 떠오르진 않겠지만 본인의 강의 컨텐츠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컨텐츠의 반응을 볼수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강의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좀 반응이 뜨겁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본인의 컨텐츠의 방향을 계속 좀 뾰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몇년 동안 거치다 보면 결국 강사님은 어느 순간 남들에게 그냥 댄스 강사가 아니라 강의하는 댄스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지? 댄스를 강의하는 강사를 넘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브랜딩이 돼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실마리가 살짝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강사님도 마케터인데 강의를 하고 싶은 거죠. 강의하는 마케터란 닉네임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마케팅을 뭐 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 분야에 이미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든 좋아요. 어쨌든 강의와 마케팅을 결합한 본인의 브랜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댄스도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런 건. 강의하는 댄서 뭐 이런 식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대신에 남들에게 기승전결로 계속 듣고 싶고 들어보고 싶게끔 하는 그런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있긴 해야 돼.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힘들 수 그렇죠. 있지만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계속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나라는 개인 사람이 브랜딩이 되는 거죠. 어떠어떠한 댄서, 어떠어떠한 강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강사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강사님의 이야기가 되게 듣고 싶고, 맨날 들어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그런 콘텐츠가 되면 댄서로서 강의라는 건 기본이며, 거기에 동기부여 강사, 퍼스널 브랜딩 강사, 할수 있는 콘텐츠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강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퍼스널, 개인의 브랜딩. 본인이 강의하는 댄서라는 어떤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자리를 잘 잡게 되면, 그런 과정 자체도 컨텐츠가 될수 있는 거죠. 내가, 나라는 사람을, A라는 평범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브랜딩한 나의 사례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또 강의 컨텐츠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저도 11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예전에는 CS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CS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더 나아가서 강사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사가 될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거든요. 그것처럼 강사님도 내가 나의 그런 명확한 브랜딩이 된다면 분명 댄스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강사님을 많이 찾아올 거고 나도 강사님처럼 브랜딩한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직장인이 강사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 주부가 찾아올 수도 있고 뭐든 좋아요. 그런 타겟이 생긴다는 거죠. 언제? 내가 브랜딩이 됐을 때. 강사님도 제 유튜브 보고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강의에 대한 뭔가를 소스를 주는 사람이네. 그것처럼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강사가 되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사님도 그것이 이제 점점 강사님의 컨텐츠가 명확해지면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을
모부 양성하는 그런 강의를 할수 있는 또 강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네네 댄스도 버리지 않고 강의도 가져갈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퍼스널 브랜딩이라 그래서 보통 요새 퍼스널 브랜딩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잘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한번 많이 찾아가 보시고 네네 뭐꼭 댄서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네네 주부가 뭘 했던 그런 사례 이것도 퍼스널 브랜딩이 될수 있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 사례 그래서 그게 브랜딩이 된 사례 인스타에서도 그냥 정말 본인이 다이어트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비스 다이어트로 시작했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좀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막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뭐도 하면서 지금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지만 본인이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됐고 인플루언서가 된그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서 그 과정을 강의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강의라는 게뭐 대단히 자격증 뭐 공부해야 되는 분야도 있지만 요새는 강의라는 게 사실 시장이 되게 넓고 누구나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나만의 컨텐츠만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 집에서도 방구석 안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사님께서도 물론 지금 내가 몸으로 댄스를 알려주는 강사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하는 댄서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본인을 계속 브랜딩하고 SNS에 기록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또 콘텐츠가 돼서 강의를 할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약간 신세계 같은 느낌인데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클래스 101 같은 데나 뭐 클래스 101이나 클래스 U 같은 사이트 혹시 아세요? 알아요. 그런데 보면 퍼스널 브랜딩 한번 검색해 보세요. 퍼스널 브랜딩. 그러면 그런 거 관련된 각자의 퍼스널 브랜딩의 이야기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한번 보세요. 자신의 스토리가 강의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소개되어진 사람들만 그 정도지 뭐 이미 인스타에서나 뭐 유튜브에서 이미 알려진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한번 그들이 본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그런 개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들어보시는 것보다는 커리큘럼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제목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사람은 본인의 스토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강의로 만드는 거구나. 그래? 그럼 나는 되게 평범할 것 같은 나의 삶이었지만 뭐 5년 동안 평범한 직장인 또는 CS 업무를 하던 사람이 지금은 댄서 강사로 사람들에게 강의라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고 또 궁금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난 이걸 내가 어떻게 포장해서 강의로 만들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 걸 한번 벤치마킹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오, 클래스 유, 클래스 원. 네,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전달력을 보면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공감대도 되게 뛰어나시고 또 전달력도 되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살리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맛깔나게 공감대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더 갖추신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컨텐츠화해서 또 온라인 클래스를 또할 수도 있는 거죠. 좋아요. 길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 요새 유명한 수우파? 사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댄서의 길이 사실 되게 막 열악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늘 백댄서로서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오던 분들이 최근에는 본인들이 이제 수우파라는 계기로 되게 빵 터지면서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되니까 그 사람 자체가 브랜딩이 제대로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 된 케이스지만 정말 대중에게 매체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하나의 나라는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도 보면 댄스 트레이너에서 그치지 않고 이 댄스 트레이너가 된 나의 과정 또는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댄스와 연결된 나의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꼭 어떤 수상을 하고 대회 나가서 상을 타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 너무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그냥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냥 강의 업무하고 좀 방향을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냥 뭐 단순하게 학원을 다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해서 이제 조금 더제 강의 저만 할수 있는 강의를 좀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면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좋아요.